네, 저는 이제 그 카페는 그만뒀어요. 네, 못해먹겠더라고요. 그건 정리하고 이제 인테리어 사업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도배, 장판 이런 거안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요. 뭐 헌집을 새 집으로 고쳐드리는데. 네, 저는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나 사장입니다.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저 처음 뵙는데. 아! 저번에 거기서 했었잖아요. 저 G마켓에서 아, 카페. 그쵸. 예, 자, 그때 이후로 이제 카페를 접어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학을 떼가지고. It's too small. Yeah,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s the weather outside? It's sunny? Wow. Okay. Okay, bye. 아, 고니치와, 파파. Hi, 고니치와. 僕は 삼사 です. 저희 두 번째. 네,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이사 준비하고요. 네. 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집 알아, 부동산. 네, 부동산 알아보고 다녔어요. 우리 김 사장님이. 네, 사장님! 네. 길을 못 찾겠어가지고. 길을 못 찾는다고요? 예, 여기 다 왔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계시지? 잠깐 문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여기 잘안 제가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주소, 예. 여기가, 저도 오늘 이사 와가지고. 예, 크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나와서. 여기. 아, 예! 여기. 사장님! 예, 일로, 예, 자, 금방, 여기로 가면 되나요? 네, 금방 갈게요. 예. 이제 주막에 취직해가지고 234라고 합니다. 나 사장이라고 편하게 형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그건 싫어요? 예. 감히 인테리어 사장님으로 아주 죄송한데. 네.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고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보셨어요. 저번에 이제 G마켓에서 카페 했잖아요. 저그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 예? 아 그냥 익숙해가지고. 제가 친근한 얼굴이긴 아 해요. 그래요? 예, 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단은 외국문을 먹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세상 물정에 모르는 듯한 약간 이제 막 사회 초년생 같더라고요. 뭐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도어 해가지고 커밍 할 때부터 아까 모딩 앤드 뭐 이거 싱크홀 이거 다 얘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돈 많아요? 제 돈이 아니라 서울에 집 얻어서 새로 이제 뉴 하우스 하려니까 G마켓에서 인테리어 해주겠다 했어요. 아, G마켓에서 살수 있는 것들 잡채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사업할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사람 뭐 하셨어? 저 카페 했었어요, 카페.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100만 원에 끝내겠습니다. 그게 좀 많이 되지 않나? 100만 원이면 이집 정도는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인테리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 내추럴 인테리어. 이게 이집 100만 원 된다고요? G마켓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10? 두 번째, 모던. 깔끔한 걸 좋아하시면 약간 모던 인테리어가 미니멀한 좋아요. 스타일. 북유럽 인테리어. 그건 70이면 아, 그럼요. 저는 솔직히 사장님한테 가장 좋은 조율. 50이면 해요. 저는 내추럴로 하고 싶은데. 내추럴이 가장 돈이 많이 들긴 해요.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10. 자, 일단 검색창에 쳐야 되는 거 알려주세요. 저 전문용어 알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주방용 테이블. 전문용어요? 주방용 테이블. 잠시만요. Ye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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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지금 병사 전화 와가지고 조심하라고 한번 해먹은 적 있어요. 조심하라고. 약간 좀 사짜 냄새 났어요. 믿을게요. 그냥 믿고 아. 맡길게요. 오케이. 믿어요, 저. 그럼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사요? 제가 사요. 누가 사야 될까요?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사야죠, 그냥. 돈이 사장님도 많은데. 네, 제가 한번 커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사장님, 택배 하나 집 앞에 더 있더라고. 야! 이제 이것까지 마지막인데. 아니, 나 믿었어, 사장님. 말했잖아요. 왜 돈 하지 말라고. 나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아,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요? 자, 이렇게. 박스, 렛츠고! 오케이! 오! 오, 좋아! 첫 번째, 조명.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명이 아니라 워머 아니에요? 워머네. 워머. 예, 직접 G마켓에서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요리의 시작과 끝. 냄비. 아니 인테리어라니까 왜 생활 주방용품 사와요? 알았어 알았어, 좀 큰 거 하나 보여드릴게. 나 말투 왜 이렇게 사귄 거 같지? 러그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깔끔하게 패브릭 재질이에요. 패브릭 재질. 짜자잔. 뭐든지 5분 안에 끝내는 에어프라이기. 짜라란. 생활을 하려다가 사장님 너무 바쁘실까 봐 주화로 준비했습니다. 주화 좋아하고 있네. 짜라란. 뭐가 짜라란이에요 자꾸. 아, 길이가 왜 이렇게 애매해. 어 싱싱해. 그 다음에 테이블인데 다른 데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그게 좋... 직접 이 함께 나도 참여했다. 그게... 그러면 더 집에 애정이 갈 거 아니에요. 내 집 내가 꾸미면 기분 좋지 않아? 왜 말 놔. 짜라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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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 14분. 내가 돌릴게 사장님 가면. 내가 돌릴게 사장님 가면. 내가 돌릴게 사장님 가면. 아 괜찮아. 나도 돌릴게. 내가 돌릴게. 지금 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다 뜯고 다 풀어헤치고 다 했는데 1분도 안 나갈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 그럼 제가 좀 사장님 방을. 오케이 사장님 나 믿고 맡겨요.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어요? 약간 알리님 같기도 하고. 아니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을게요. 아 이거 뭐야 왜 버렸어. 아 이거 뭐야 왜 버렸어. 아 너무 이상하다고요. 나중에 완성되고 보세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열심히 뜯고 계세요. 아니 머그컵을 네가 왜 사냐고. 사장님. 아 예. 찌찌뽕. 한 시간 이상 있었다 이렇게 친한 척. 아 예, 죄송합니다. 잠깐 선 넘었네. 예. 제가 방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In my room. 일단 저는 이 우드톤 이거에 맞게 그린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앞뒤로 틀 수가 있어요. 리버시블이라 그러죠? 아. 자 이렇게. 침대 사이즈랑 안 맞잖아. 침대 사이즈랑 안 맞잖아. 이거 싱글도 안 되겠구만. 벽 쪽에서 주무세요? 바깥쪽에서 주무세요? 벽이요. 아 그럼 벽 쪽으로 해가지고. 빈티지잖아요 저희. 아니 모던 저 클래식으로 해달라니까. 다 컨셉이 있어요. 거실은 모던 방은 빈티지. 자 이거 러그를 요즘에는 거실에만 까는 게 아니라 이게 방에서. 이 계절감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는 뭔지 알아요 사장님? 이게 1인용 소파예요. 약간 모서리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사장님 베개가. 그만 갖고 와요 베개를. 겨울에 벽이 차요. 벽이 차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한. 이거는 좀 의미가 큰 물건인데 사장님이 직접 손수 제작한. 그리고 아 저거 버리라니까 아직도 갖고 와. 캔들 안 닿잖아요. 아니 누가 이렇게 놔요. 선이 떠 있잖아요. 선이 떠 있잖아요 여기. 이런 느낌이에요. 시계. 거기다 문을 못 열잖아요. 아 이 문 쓰시는 거예요?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감성의 끝으로 이렇게 멀리서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바라봐주세요. 괜찮냐? 괜찮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약간 없었으면 여기 좀 비어 보였겠죠? 깔끔하냐? 아 사장님! 아 저 나 마음에 들었어. 아 능력 있다니까요. 저 믿어주세요. 아, 저는 결과로 보이시잖아. 이거 아, 이거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었어야겠죠. 이불 초록색 편안해 보여. 예뻐요, 안 보여? 예뻐요. 같은 색이었으면 오히려 칙칙했을 것 같아. 오우 서프라이즈. 봤을 때 별로인 것 같은 물품들을 멋있는 인테리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높게 사요. 아 나는 믿었어 사실. 그쵸. 믿고 있었어. 제가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예, 여기 어떻게 주방인데 네. 지금 보면 안 어울리죠? 하지만 막상 배치를 해놓고 보면 또 아까 같은 마법이 이루어진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에어프라이기. 끝나고 가져갈 거죠? 세규리 형! 어디에 둘 것 같아요? 딱 일반적으로 거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둡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여기에 뒀어야 돼요. 갑자기요? 콘센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괜찮냐? 지금 여기서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을 것 같죠? 아니 이게 이거랑 이 색이 맞아요 다. 이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전 다 생각을 하고 톤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때 잠깐 다 스캔한 거예요? 네. 아, 잘하는구나. 이 부엌이 얼마에 완성이 되냐? 저 사장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17만 원에 완성이 됐습니다. 방이 한 37만 원 정도. 나머지는요?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그쵸. 인건비를 왜 빼요?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 팁 문화, 팁 컬처 완전 언더스탠드 하고 있어요. 인건비? Right? 인건비 인정해요. 예쁘게 꾸며줬으니까 알겠어.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사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한 날에는 꼭 중국집을 시켜 먹어요. 사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주라고요? 사드릴게. 뭐 드실? 저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탕수육 없어도 되죠? 탕수육 있어야 되죠. 혹시 간짜장 먹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그냥 삼선 짜장. 그냥이 왜 삼선이에요? 깜부잖아? 제발 그만 싸워.